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조금만 더 포인트를 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죠? 아까 그 권혁수님처럼요. 자,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이말년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사운드 오브 이 정도? 이 정도로? 됐습니다, 네. 아, 됐다. 경고멘트 좀 아니, 그거 수술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야, 다들 경박하다고. 아, 다시 하자, 같이. 어, 지금 다시. 하자. 또, 또 다시요? 아니, 이거. 더 이상 못 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거 하시면 되는데, 저 이거. 야, 이거 너무. 저 말디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보여드려도 돼요? 아니, 이거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네. 남심 저격, 리얼 토크 10! 선물? 저 선물 그냥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이말년의 10! 요건 안 해도 돼요?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천천히 그냥 또박또박만 말해주시면 간격 같은 거 어떻게 잘 되죠? 네, 편집으로?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이말년의 10! 세상이 좋다.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남심 저격. 아, 더워. 덥네요. 응, 더워, 더워, 더워. 아니, 왜 이렇게 더워. 차가운 거 재밌는데요? 사운드 오브 10. 9, 8, 7. 아, 요새 겉옷 못 입고 다니겠어요. 더워가지고. 7, 6, 5, 4, 3, 2, 1. 남심 저격 리얼 토크 10. 이말년의 10! 밤 10시 오늘의 아,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그만큼 8. 수정할 게 많다는 뜻이겠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떻게 옥타브가 하나가 없어지고 바로 뜨지? 그리고 막 그 간격하고 이말년의 10! 간격하고 요거를 좀 낮추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오토튠처럼. 못했어.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 나 이거 이거 하면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자, 하나 됐고, 자. 새롭긴 하다. 아, 너무 좋다고. 아, 너무 좋다고 채팅창에. 야, 깃털 같이 너무 듣기 좋다고. 어, 너도 봐야지. 조작. 위원님이 워낙 짧게 저, 녹화를 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면 되죠? 소개해드릴게요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이거 다 빼도 돼. 이게 이해인 거야? 어. 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어, 가고 있습니다. 작가님 맨 첫 줄 그냥 읽지 마시고 톡톡톡부터 읽어주시면.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어떻게 앞줄은 누가요? 아, 앞에 앞줄은... 그냥 대본에서 소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라고 하면 그냥 이거 톡톡톡 자, 할게요. 해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슈트 상품권 트렌드 소프트 스포츠 이거 어렵다 포튼 가먼트 포튼 가먼트 요것도 요것도 너무 어려워 명품 맞춤 슈트 5일자 공부한 슈트가 아니고 포튼 가먼트 슈트는 아이언맨이 포튼 가먼트 자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트렌드 소프트 아, 남자 로망부터 스포츠 왜요? 아, 남자의 로망 아, 남자의 로망부터 갈게요 하나씩 하면 안 될 것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트렌드 스포츠웨어 길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 두유에서 국산콩 두유 세트를 바다모아에서 김자반 선물 세트,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자유관사. 두피 에...
탈모 샴푸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놨어 어렵게. 아니 저 광고주분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때문에. 아니 발음이 웃기잖아. 본인에서 본인의 겁니다. 자 본인부터.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죄송합니다. 아니 탈모 샴푸야 왜? 자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주식회사 플렉스 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썬블록 젤 세트,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앤박 화장품에서 아토 솔루션 크림, 색다른 다이어트 에버 비키니에서 다이어트 건강 기능 식품을, 이거 살릴 수 건강 기능 식품을 이렇게 했는데 살릴 수 있어요 앞에? 네, 살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한국의 선들이 얼마 안 남았다. 나을 거야? 나. 어 빨리. 못 듣겠어요? 그 정도요? 한국에 자. 한국의 산토리니 솔비치 호텔 앤 리조트 3척에서 아쿠아월드 입장권을,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잠깐만요. 호트 3척에서 아쿠 솔비치 호텔 앤 리조트 아, 한국의 산토리니 끊고 아, 솔비치 끊고. 호텔 앤 리조트 3척에서 네. 어, 자 한국부터 갑니다. 한국의 산토리니 솔비치 호텔 앤 리조트 3척에서 아쿠아월드 입장권을,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를, 얌얌 친 자 얌얌 얌얌부터 예. 얌얌 샘나게 맛있는 얌샘 김밥에서 외식 상품권을,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아, 잘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이게 얌얌 같아서 반만 읽어볼까 이거? 한번 해아 근데 이건 직업이시잖아요. 뭐가 직업이에요 제가? 해설위원이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그 생각 못했네. 부탁할 생각 못했네. 아 이거 원래 그 다른 프로에서는 번갈아 감사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아 맞아 이렇게 누구 네, 작가님하고 아, 맞아 네. 원래 이거 아 그 김신영 이게 원래 보통 정도야 이게 응? 보통 정도 이게 잘하셨어요. 야, 험난하다 이거 오늘 진짜 험난. 발음이 어렵네 이제 보니까 톡톡톡 이런 거 들어가고. 그쵸. 아, 이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야? 서울대? 네,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네. 서울대 공동개발 야콩듀에서 국산콩 듀 세트를. 이게 안 웃겨요? 야콩듀가 안 웃겨요? 와 이거 마스크팩 세트. 야콩 듀에서 아니 야콩듀가 안 웃겨요? 얌샘 김밥 안 웃겨요?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거랑 탈모 샴푸 이거 남자의 로망 코튼 가마트에서 명품 맞춤 귀 터지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편집을 너무 많이 하신 죄송합니다. 안 웃으시는데 이제 웃음기가 싹 빠지셨으니까 오랜만에 일하시는 모습. 그래서 저도 아까 웃었다가 지금은 눈치 보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건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아. 아 광고. 저 최소 세 번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진짜 말들이 어렵다. 진짜 네. 어렵다. 최소 세 번, 길게 열 번 걸릴 것 같은데. 아 근데 하고 빵 터지지만 않으실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렵다. 함정. 네. 아니 이거 함.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야. 함정 투성이에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일 이거 하고 안 웃을 수 있다고요? 서경성님 생각나서 이거 참을 수 있어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일 AJ 셀카 이거
AJ 셀카. 네, 그거랑 2588 박선대리거든. 이걸 어떻게 참아? 라온 건설도 그거 아니에요? 10평을 아니, 이기는 한 평? 이거 어떻게 참냐고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평소에 왜 이렇게 많이 듣죠? 죄송합니다. 아는 게 많으세요. 광고만 봐요? 아, 저 라디오로 많이 들어가시죠. 라온 건설을 어떻게 알지? 야, 이거 관문이에요, 관문, 이거. 이것도 녹음하면 안 돼요. 왜 광고자한테 씹을 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칭찬이에요. 귀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선생님 이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로? 아 생방 때 이거 실수해도 네, 그래요? 뭐, 다시 수정하고 하시면 되죠. 아 저는 괜찮은데. 네, 네, 빵 터질 것 같아. 저는 괜찮은데 라온 건설에 신뢰가 될까 봐. 어, 이게 제 건데? 네. 네. 남신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이말년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아, 소리가 들리게 좋네요. 야, 그냥 100% 이나야. 자기 맞지 않으셔서 박보검이에요, 박보검이에요. 아! 진짜 스님이에요. 진짜 스님이에요. 이나 욕한다, 이나 욕하려고 그래. 얘부터 욕 한번 해봐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4일 수요일 배송제.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4일 수요일 배성재 텐의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말년의 텐을 진행하게 된 만화가 이말년입니다. 첫 곡은 누구야? 소녀시대 런데빌런이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유나씨도 흥분하게 만드는 마피아 게임이었습니다. 효리네 민박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마피아로 몰리니까 유나씨도 이렇게 흥분을 하시네요. 마피아 게임이 이런 게임이죠. 서로 흥분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지목당하면 욕하고 끝이 안 좋은 게임인데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역시 콧땡콜라 맛있다. 요걸로 마피아를 잡아내야 돼요. 제가 또 MT 가가지고 콧땡콜라로 한 명 잡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좀 추리가 막히면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콧땡콜라 맛있다로 한 명 추려내면은 또 진행이 돼요. 예, 베텐 MT에서 제가 큰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베디가 마피아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빨리 와서 또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뭐예요? 다음. 뭐죠? 요건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요구를 펴고. 아까 써둔 거 있지만 뭐 술 먹었어요, 우리. 원래 이렇게 원래. 아, 그거 아까 아, 덥네. 작가님 거야? 그분? 아까 막 빨려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가님 안. 자, 이 페이지. 오늘은 솔로들을 위한 눈물 파티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솔로 하는 게 참 신기한 두 사람. 저와 박문성 해설위원님과 죄송합니다. 엉킨다. 저와부터. 예. 저와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죄송합니다. 꼬일 부분이 아닌데. 아, 해설위원님. 이거 어려워. 해설위원이 이게 어려워. 축구 저와 해설위원. 박문성 위원님이. 자, 볼게요. 저와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문자도 프리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송제 혜택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세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배성재 텐은 잠깐 좀 힘 빼셔도 돼요. 네? 아 이거 어려워요. 저 발음이 원래 항상 세서. 이말년의 텐 안 해도 돼? 배성재 텐은 그냥 해. 그래. 어, 아 이거 이거 이말년의 텐으로 해야죠. 네, 네. 이말년의 텐. 이거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거 배성재 텐. 확실히 해야죠. 광고. 확실히 해야죠. 그럼요. 그냥 하면 되고. 네, 네. 자, 할게요. 어디부터요? 근데 어, 뭐, 이말년의 텐은 네. 이말년의 텐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오케이. 와 하나 넘어갔다. 아 이거 야 어렵네요. 프리토크에 나가시네요. 다마트에서 명품 마트. 역시 그냥 야, 말하시면 너무 잘하시니까. 메인 나왔어요 메인. 자 할게요. 보스목.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배성재의 텐으로 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프롬바이오,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해줄 AJ 셀카, 패스트캠프, 피자 알볼로,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라피에스타 양산, 라온건설, 미래에셋대우, 체리씨, 한국, 아니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미래에셋대우, 체리씨. 체리씨. 체리씨부터 할게요. 자. 체리씨,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깔끔하십니다. 이게 예습한 부분. 예습한 부분. 야 이거 예습한 것도 이거 발음을 해야지. 예습을 해놨어요. 이렇게. 몸 좀 보여줘요 그거를. 자 할게요. 노력한다 이거죠. 자.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문자 소개할까요? 어, 정현우 씨가 어차피 양말을 신어도 신발과 바지가 다 가리는데 왜 예쁜 양말을 사는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 요거는 이제 이 코너가 보면은 말년이 편한 상담소랑 비슷한데 이게 양말이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이게 수그릴 때랑 그 식당 가면은 꼭 그 신발 벗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양말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양말도 꼭 예쁜 걸로 신으셔야 됩니다. 어, 0479님, 8년 된 여사친한테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 그냥 고백은 뭐 요령이 없어요. 그냥 진솔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서 진솔하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딱 그거를 어, 눈치를 채고 딱 받아줘요.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얇고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잡히는 목소리도 진솔하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고백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고백하세요. 어차피 차이니까. 어, 강주섭님, 양치하고 왔더니 입안이 시원하고 왠지 음식이 당기네요. 흰 도화지를 더럽히고 싶은 어, 기분이랄까? 요게 근데 이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양치 자주 하는 거. 그러면은 원래 좀 음식이 별로 안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은 양치를 했는데도 음식이 땡기시는 거 보니까는 더 특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좀 더 주의해 주시고요. 0106님, 저 중2인데요. 역사 포트폴리오 만드는 중인데 힘들어서 짜증이 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요거는 당연히 힘들죠.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틀렸는데요? 3600님 타로 보고 왔는데 한 달 안에 좋은 일이 생긴대요. 복권이라도 살까요? 두근거립니다. 요거는 이미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라디오에 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은 안 사셔도 되고요. 858353님
새로 사귄 친구에게 배성재 아나운서 닮았다고 했더니 정색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요거는 이제 코가 크다는 얘기예요. 코가 좀 크니까 좀 얼굴이 시원시원해 보인다. 그러니까 칭찬이니까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말년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이 좋네. 자 이건 트림 다음 이상 이거 한번 이상 다시 할게요. 네? 아니 이거 재밌어요. 계속. 아 재밌어요? 요거는 되게 진중한 톤으로 하는 거예요. 인트로 보면. 아 그래요? 온 세상에 보는 것이 벚꽃이 좀 아니 뭐 진중하게 안 될 것 같다.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할게요. 네. 온 세상이 분홍분홍한. 아, 제가 틀렸네. 아, 천하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네. 분홍분홍한. 이거 바로 안 된다. 죄송합니다. 분홍분홍한. 어려워요, 이거. 온 세상이 분홍분홍한. 이거 바로 안 된다. 핑크빛. 핑크핑크한. 아, 그래. 틀려도 그냥 한참 쉬고 또 하세요. 네. 온 세상이 핑크핑크한 벚꽃 시즌. 봄 타고 계신가요? 벚꽃 시즌, 그녀와 벚꽃 축제 갈 계획을 세우며 썸 타고 계신가요? 남들이 봄 타고 썸 탈 때 혼자 화장실 거울에서 가르마 하나 타고 있을 배성재 같은 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 결혼의 꼴이 난 유부남들이 실컷 놀려드립니다. 못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내가 뒤를 맞추고 어렵죠. 들어갑니다. 봄도 썸도 안 타고 거기에 부끄러움도 안 타는 쿨한 분입니다. SBS 박문성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톤이 높아요? 저까지 중했잖아요. 제가 좀 약간 목소리가 경박해요. 아니, 뭐 그러진 않은데.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그 꼭 해야 된다고! PD님하고 작가님이 하셔가지고. 아, 잘 계셨어요? 왜 잘 계셨어요? 왜 화를 내요? 네, 아, 이거 또 화낸 게 아닌데, 이거 또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별일 없었어요, 네. 지금 녹음하면서 한 죄송합니다만 10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배텐 최초 유부남 투톡 방송, 특히 비참 코너에, 이거 기만 방송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 오늘 DJ 도울 선생님 아니냐고. 이게, 아야! 이게 아니다, 이거야. 네. 평소 비참 코너, 저는, 종종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할 때? 저는 그, 진짜 그 찌파틴 치노라고 하죠. 네. 그 별명. 네.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연기에. 아 그래요? 예. 저는 오늘 이만현 씨께 자체 놀래.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거. 찌파치노 선생님이 연기를 하실 때 배성재 그 DJ님이 휴대폰을 하고 계세요. 얘는 정말 이렇게 진정성이 예. 없어요, 그 친구는. 그 정도로 믿고 맡기는 찌파치노라는 얘기죠. 자기 일을 소홀한 거죠. 예. 프로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아무튼 저는 진짜 종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 다 결혼에 꼴이 난 성공한 남자인데 나 지금 불이 묶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혼 결혼한 지 언제 얼마 되셨어요? 아, 저 꽤 됐어요. 한 2011년 겨울에 했으니까 저보다 8년 뒤에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저는 꽤 일찍한 편이에요. 29 겨울에 해가지고 저도 29 했어요. 어? 29 12월 11월 11월 어! 저도 11월! 하나 뜻하면 날짜? 27일! 저 3일이. 아! 자꾸 소리 질러요! 별로 안 겹쳤지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뭔가 동질감 느끼고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결혼에 우리가 꼬리는 했는데, 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없죠. 그래도. 저도 없어요. 그래도 좀 봄이라서 꽃놀이도 좀 가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는 좀 최대한 네. 좀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요, 가족끼리. 좋죠. 나들이라도. 어디 가보시려고요? 동네요. 동네 꽃놀이. 가족끼리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갔거든요, 사실 평소에. 네.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도 영광인데, 저 잘 되라고,
좀 저주 한마디 부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뭐 새롭게 연재 시작하셨다고. 네. 네 만화. 대박 터질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주를 내리셔요 저주를. 그러니까 저주 있잖아요. 아니 잘 안 된다고 해주셔야지 저주죠. 싫어요 진짜로 이말년 씨가. 아 그래요? 아 이러면 마음 놓고 제 만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예측은요 4월 8일 오전 1시 30분에 열리는 맨유 대 맨시티 경기에서 아 이거 1, 2위 경기네 네, 네.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요거 저는 근데 축구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네. 그런데도 알아요 맨유 맨시티는 이거 그거잖아요 라이벌 팀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맨체스터 연고 네. 아, 그거만 알아요? 뭐 다른 거 몰라요? 알아요 맨시티는 만수르 님 구단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왜 님이에요 만수르 님이? 저 모르니까 돈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도 많고 모르니까 존칭해야죠 그리고 공식 방송이다 보니까 제 개인 방송에 있으면 만수르라고 했었는데 만수르 님이죠 일단은 맨유는 뭐더라? 맹구? 아, 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맹구라고 하면 안 돼요. 맨유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네. 지금. 맨유. 요 정도 알아요. 전 축구 모르는데. 어느 팀이 이기실 것 같아요? 맨시티 우승 확률이 99.9%라고들 하는데. 이거 뭐, 지금 이제 워낙 그, 맨시티가. 네. 승률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압도적으로 좀 1위를 달리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리 봐도. 경기는 좀 시티 쪽이 그 좀 낫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느낌 들어요. 박펠레의 선택은 맨시티가 이깁니다. 아 맨시티 이거 좀 약간 안전한 길을 가셨네요. 어, 저도 살아야죠. 아까 뭐 실수를 하셔가지고. 근데 전설을 계속 만드시려면은 맨유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99.9%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상황 자체가 멤버도 좀 그렇고 네. 흐름 자체도 그렇고 조금 유나이티드가 시티를 이번에 좀 잡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르죠 사실 몰라요 축구나 아, 그래요? 네. 퍼거슨님 언제 그만뒀죠? 지금 퍼거슨 감독 뒤에도 모에스 감독이 있었고 긱스 대행도 아, 꽤 있었고 있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바날도 있었고 지금 어, 언제적 얘기를 제가 아는 건 퍼거슨이에요 SNS는 인생의 감독이 지금 무리뉴. 오 알아요 저 무리뉴 감독. 오 예측 이유는 아무튼 지금 뭐 기본적으로 선두에 있고 네. 선수 자원 자체를 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시티가 객관적인 전력에다가 선수들의 지금 로테이션 자원들도 그렇고 네. 조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유나이티드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것도 잘 팀 자리네요. 잘하는 팀이 잘한다. 근데 지금 너무 이번 시즌은 사실 근데 시티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네. 지금 아마 1, 2위 싸움인데 이 싸움이요. 네. 시티와 유나이티드가 1, 2위인데 어, 승점 차가 거의 뭐 한 10몇 점 차이가 나요. 한 20점 오, 가까이 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실 시티 독주 체제네요. 네, 시티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인데 언제 우승이 확정되느냐 정도인데 네. 그것만 좀 남아 있을 정도로. 네.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은 부상을 줄 부상을 당하면 또 모릅니다.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제 다가오는 주말 경기라 중간이 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추갈못이에요, 저. 아무튼 요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결과에 따라. 이거 빼도 돼.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코너 소개? 결과는 네,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코너 소개부터. 소리가 이거 잡을 수가 없다. 너무 째져요, 저? 네. 거의 지금 그, 소리를 지르시지 아, 그만 째질까요?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약간 흥분을 편하게. 이러면 아, 근데 저 원래 이렇게 하는데? 어? 원래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칼로리 소모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힘드시기 때문에 편하게 대화하듯이. PD님이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기가 힘드는데. 아, 근데 원래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커져요.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편하게 대화하듯이. 우리랑 밥 먹을 때 대화하듯이. 그래요? 어떡하냐 이거 생방 합니다. 추갈못이야 저.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자 이거 했고 기현의 챔피언스 리그 비창 코너는부터 소개할게요 하면은 소개 위원님이 좀 알아서 좀 리드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 소개할게요라고 하면 맨 뒤에요. 네. 잠깐요 맨 뒤에 네. 그거 비창 문자도 있거든요. 뭐 하는 게 있거든 따로 별창. 그걸 따로 빼셔가지고. 없어요. 아니야 그 뒤에 있어요. 11. 아, 그럼 해, 종이 헷갈려요.
이제 하시면서 한 것들은 지워나가면서 하나씩 읽으시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네. 자, 갈게요. 하나씩 번갈아서 읽으시면 돼요. 위원님 먼저 하나 읽어주시고. 네. 자, 일단 소개부터.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들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너무 물 흐르드시는데요? 이거, 그럼 베텐 앞으로 제대로 도착한 비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우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만우절이었는데, 놀려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네요. 에이, 재미없어. 네. 요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저희 분들은 뭐 다 그러세요. 그죠, 네. 저도. 흔하지 않은.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네, 특별하지 않은 메시지죠. 네.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만우절 때요?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저는 중계했어요. 네. 아, 숙연해지네. 오른쪽에 살찐 이수근이냐고 하시는데. 아, 저요? 누구예요? 방해를 하세요, 방송을. 자, 다음. 김민우 씨 사연입니다. 영화관에서 커피랑 버터 오징어를 샀는데 점원분이 오징어! 앉아 계시면 불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잠시 뒤 커피가 먼저 나와서 받으러 갔는데 또 오징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거 저 놀리는 거 맞죠? 노렸네. 노렸네, 이거. 이거 노렸네, 이거는. 이거는, 이건 두 번 했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이거는 실수인 척 하면서, 오징어라고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읽으실 때, 네. 너무 감정을 집어넣으세요. 야, 오징어! 아, 맞아요. 맞아. 그냥 이렇게, 오징어 이러면 되는데, 오징어! 이러죠. 오징어! 이렇게. 야, 거기, 앞에 버터 오징어! 이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간식 오징어라고 앞에 붙여야 되는데 이걸 그냥 버터 오징어 오징어라고 하니 9217님 며칠 전부터 푸땡찜아부를 시작했는데 네. 자꾸 올인당에서 친구 초대 메시지를 보낸다는 걸 전여친한테 잘못 보냈어요. 아, 푸땡찜아부 모르시죠? 네, 잘 몰라요. 저는. 그 휴대폰으로 하는 그 아, 게임이에요? 네, 그 무슨 땡 아, 그러면 이렇게 자꾸 메시지 보내는 거 부루땡불 있죠. 아, 그런 땅 사는 거, 땅 사는 거, 건물 짓고. 네, 땅 사는 아. 게임인데, 요거를 자기도 모르게 메신저에 있는 전 여친한테 보낸 거야, 초대를. 아니, 전 여자친구인데 전화번호 안 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집착이었구나. 그쵸. 좀. 집착이 슬픈 결과를 나왔죠. 안 지우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것까지 지우면은, 진짜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추억,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럼 감정을 이입하세요 지금 거기다. 제가 또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많은 실수가 벌어져요 여기서. 네, 채팅창에는 뭐 자기소개하냐고 뭐 그러는데 지금 신났죠 채팅창? 남이 잘못되면은 제일 신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지워요. 아 진짜요? 네. 네 아까 그 말실수한 거 못 지우실 거예요 아마. 말실수한 거 어떤 거요? 제 말실수 뭐였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542님입니다. 얼마 전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마침 제 옆에 커플이 앉더라고요. 하필 여자분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저 때문에 또 한 커플이 깨지면 어떡하나 영화 보는 내내 신경 쓰여 혼났습니다. 추신, 여러분 올해는 F열입니다. 바뀌었나요 이거? 원래 네. H열인데? 네. 너무 이거 성급한 일반화 요리 아닌가요? 이거, 근데 이거 왜 깨져요? 자기 때문에 뭐예요? 한 커플이 깨지면 어떡하냐 영화 보는 내내 신경 썼다는 게 이게 뭐죠? 아 자기한테 그 여자가 반해서? 그런 얘기겠죠. 네. 아 참 이해 못하게 쓰셨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에, 이분이 문제인 건가요? 이해부터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문제죠. 이거 말이야 뭐야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 저 오늘 방송이 힘들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 말디가 오늘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다음 거 힘들어요. 만우절날 보냈나? 다음 거 가시죠. 0230님 아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 뭐야 10cm의 봄이 좋냐. 이거 순서대로죠 그냥. 네네네.
아, 어떡하지? 생방 어떡하지? 제가 생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방. 제가 처음에는 계속 안 한다고 그러고. 정해야 된다면 녹방만 한다 그러고 막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들어오니까 생방만큼은 못 한다고 했는데 공이사고 근데 이거는 제 비중 정치를 제 네, 비중 최소한으로 하고 용국이 형님이 알아서 다음 곡 가시죠 아 네, 노래 한 곡 구치의 봄이 아, 오토튠 좀 잘 만져주세요 뭐지? 피디님 한숨 쉬셨고요. 생방송 때는 네, 동영국 씨한테 넘겨주시면 네. 전 예 아니오만 할까요? 아니, 밖에 나올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스튜디오 밖에 나와서 아. 구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네, 예 아니오 정도는 해서 제가 있다는 걸 알려야지 않아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만 할게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웃는 거랑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사실 정신이 없어요. 뭐지 다음에? 이게 1부 끝났네. 벌써 1부 끝났어요. 이게 그나마 비중이 없는 코너잖아요. 제 코너가요? 아니 제가 DJ 그 부담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도 이렇게 헤매니. 아니 올려 생각보다 더 쉬워요. 용경님 오래 맞아요. 되시기 때문에. 그 위주 그 위주로 제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좀 게스트 분들이 다 하시는. 들어간 남자로 위한 방송처럼 들어도 SBS 배송대. 삐지가 깔리는 꽁트기 때문에 이건 다시 끊고 못 가요. 그래서 한번 가면 쭉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씹으시면 한테 부셨다가 바로 이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대사를. 어디에요? 7페이지. 10페이지요? 7페이지. 7페이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쳐서 가죠? 옆에 빼보신 거. 아, 그게 아니에요. 7페이지가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하여튼 맨시티는 아, 그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때 아무 일도 없어야 됩니다. 좀 이쪽에서 빼놓고 그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다시 문자 소개할 때 이거 하시면 돼요. 네, 갈게요. 자, 저 7페이지 순서대로 쭉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말년의 텐 저 이말년과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님이 함께하는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첫 사연 만나볼까요? 이명우 씨의 사연입니다. 불 들어오시면 바로 이만현 씨 대사. 진짜 얼마 전까지 썸을 타던 여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녀는 드라마 미스티에 푹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긴 생머리를 자르고 드라마에 나오는 김남주 씨의 단발머리를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죠 오늘? 아 이거 좋아한다. 아 방금 좋아한다. 오늘 지금 다 행복이야 지금. 저 이런 신적 처음 봤는데? 아 제가 편집 중에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 끊을 수가 없네. 아 맞다. 오늘은 좀 무사고가 제 컨셉입니다. 좀 무사고. 무사고 1일차. 위원님이 이렇게 안정적이었다니. 다시는 그런 생각 이제 못하실 거예요. 아니 또 이게 막 뭐 가르친 보람이 있으려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아, 또 요런 또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런 맛에 진짜 얼마 전까지 썸을 타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녀는 드라마 미스티에 푹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긴 생머리를 자르고 드라마에 나오는 김남주 씨의 단발머리를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야, 아, 머리 잘랐지. 아, 역시 내가 이 눈썹이가 있다니까 내가. 야, 내 딱 한 번 알아봤지 내가. 예쁘지? 아, 예쁘네, 야, 야. 뭐야, 예쁘네? 그게 끝이야? 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완전 예뻐, 완전. 야, 야, 이 정도면 되지. 너 완전 예뻐, 진짜. 한마디로 어때? 낙지방 나는 단 한 거 없어? 한마디. 생각난 게 있긴 한데, 아, 진짜. 뭔데, 뭘까? 딱 뭐가 생각났어? 너는? 뭐야? 아, 삼각김밥. 야, 머리는 까맣고, 야,
모양이 그 세모라서야. 삼각김밥이 완전 딱인데. 센스 있게 대답한다고 삼각김밥이라고 말했던 것뿐인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 뒤로 썸녀는 제 연락을 계속 씹고 있습니다. 그럴게요. 야,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계속 해물어가지고 솔직히 말했더니 이제 화나는 경우 있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때? 이런 사연 이분의 상황은 축구에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 비일비재요, 진짜 이런 거는. 뭐냐면 예. 그 사실 미디어 같은 데에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기자가 와서 예를 들면 예. 아, 그냥 편하게 저 감독 얘기 좀 해줘요. 아니면 야, 편하게 저 동료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못하는 거 좀 있잖아. 아. 솔직히 말했는데. 아. 근데 그게 이제 내일 아침에 진짜 무슨 막 무슨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 아. 예,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얘기 안 할 때는 알아야 되는. 미디어들이 또 일부러 확장시키고 네. 다녀 또. 그냥 예 뭐 뒤에서 엉덩이 툭 치고 가더라고 했는데 성희롱.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축구 잘라주세요. 축구 얘기니까. 예. 아니 축구 선수끼리. 저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솔직하게. 축구에서 그런 일 왜 물어줘요? 아니 그 장난스럽게. 자. 예. 불화설 공개 저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팀들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유럽은 사실 얘기하는 것도 좀 익숙하잖아요. 네.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미디어들이 막 증폭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하죠. 요거 여기 지금 그 저희가 자료가 네. 갖고 있는 이게 있는데 미스티에 나오는 김남주 머리 스타일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이 삼각김밥 얘기를 했군요. 비슷하긴 네. 하네. 네. 이 삼각김밥 머리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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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 머리를 포함해서 모든 머리는요 폐화놀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 머리는 진짜 그래요. 진짜 소화하기 힘들어요. 이거 혹시 뭐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아내가 아내가 했는데 제가 안 어울린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미용실에서 울면서 오면서 머리가 삼각두가 됐다고 그 뭐죠 그. 락밴드 있죠. 그 노라조의 조빈 씨처럼 됐다고 좀 울면서 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 머리 한번 해보라고 하고 갔었거든요. 미용실에서 네. 권하고 전 집에 먼저 왔었어요. 오래 걸리니까. 아 무려 또 권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비난이 왔죠. 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그 김 여사님이신가요? 예, 김 여사예요. 속보 김 여사 목동 출발. 아, 제가 그, 저희 신여사기 굉장히 잘하는 거였군요. 얘기 들어보니까. 요게, 요것도 진짜, 아무튼 요거 한다고 하면은 말리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말리는 안 말리고 지금 와가지고 딱 뒤에서 뒷말 하면서 네. 한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소화하기 힘듭니다.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 여사님.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머리. 그걸 왜 김 여사님한테 얘기를 하시지? 평소에 일반적인 머리였어요. 근데 김 여사님이 좀 뭐랄까 그 변화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삼각두 머리를 하고 있는 게 삼각두 머리. 그냥 비극이죠. 그냥 비극. 김 여사님도 저도 그냥 원했던 미래가 아니었는데 이건 우리의 미래가 아니었는데 그냥 저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김 여사님이 너무 울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왜요? 그 생각 네. 안 하고 말해요? 저요? 많이 걸르고 한 건데요? 안 걸르면 방송을 못해요. 이등변 사각형 머리라고 하죠. 아무튼 이런 건데 이게 썸녀가 이게 수수께끼를 너무 어렵게 냈어요. 이게 보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고 물었을 때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거 화를 좀 면할 수 있을까요? 이 재앙을. 뭐가 생각났어 이럴 때? 예. 뭐가 생각나? 네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생각났어. 아, 그때가 언젠데? 항상? 항상? 삼각김밥 먹을 때 아니야? 이 유도를 하는 거. 잠깐. 지금 이제 항상 할 때 우리 작가님. 유도를 하면 어떻게? 여자친구가. 자, 제 여자친구. 아, 그만. 그 뭘 유도를 해요? 저 편의점에서 생각나? 혹시?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편의점 아니면 800원 어때?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 리액션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넘어가야 되는데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파라오 머리라고 하자. 이집트에서 본 것 같다. 요거는 진짜 이거는 큰일 나죠. 왜냐면 요번에 그 이미 큰일 났어요. 투탕카멘인가? 그거 이렇게 이렇게 예.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얼굴 그 가면 투탕카멘의 가면 있잖아요. 아, 그걸로 유명한 그 왕인데 이집트 그 파라오? 유물이 네. 추가적으로 더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슈와 맞물려가지고 더 화가 나요. 그게 뭘 이슈죠?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대중들의 관심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이슈가 지금 그 이슈입니까? 안 그래도 여자친구도 그런 유물이 더 공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옥루관 냉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대중의 이슈는? 갑자기 이집트 가면 대중의 이슈입니까? 저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여기 와서. 아무튼 이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긴 생머리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왜 갑자기 대본에 있는 걸 물어봅니까, 저한테? 아니, 끝은 내야 하잖아요, 이거. 좀 이따 열심히.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긴 생머리, 옛날부터. 아, 긴 생머리? 네, 그냥 뭐. 근데 보통 남자들이 긴 생머리, 흰 티셔츠, 청바지. 요 조합을 가장 선호하죠? 흰 티셔츠, 청바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작가님이 긴 머리, 흰 티셔츠, 청바지인데, 정말 좋아요. 저는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정석적인 이걸 좋아합니다. 그 왜 김여사님한테 악물했냐고요? 김여사님은 그렇게 입으세요, 평소에. 근데 이번에 변신을 시킨 거예요? 그분이 원해서.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사람분들이 무슨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채팅창에는 뭐 이상한 헛소리한다고 헛소리한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뭐 딸랑딸랑 아, 네, 신여사 때 잘하는 거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 정리는 언제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면 돼요? 이거 토크 정리하고 다음으로 하면 돼요? 아 문자? 아 문자? 어떻게? 바로 읽을까요? 뭐 리드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아, 문자로 온 거 볼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야 그러면은 비참 사연 문자로 온 거 한번 볼까요? 네 0230님 배텐 첫방 때부터 들은 배텐너입니다. 배텐 1주년 때엔 여친이랑 결혼 준비한다고 자랑 문자 보냈었는데 판이 뒤집혀서요. 2주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솔로네요. 이게 업보예요. 이게 평소에 행실을... 이분 아세요? 뭘 갑자기 업보에 무슨 이분이 굉장히 많은 과오를 저질렀어요? 보세요. 행실을 고약하게 했죠. 지금 뭐 자랑 문자 보내고 고약하게 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쁜 일이 있었죠. 다시 또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생기셨을 때는 고약하게 하지 말기.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고약하게 하지 않기. 맞아. 그때 이제 채팅창에 그때 사연 듣고 우리는 피눈물 흘렸다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럼요. 올라왔어요. 비참에 어울리지 않는 문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네. 네. 벌을 받으셨네. 0813님 여자친구가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2년 동안이나요. 가 있는 동안 서로 연락하지 말자네요. 버려진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기다리세요. 그래요? 누가 봐도 그래요? 아,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아, 기다리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아 이거는 아니 당연하죠. 여자친구가 이거는 예, 예 이거는 당연히 예. 2년이면 예, 기다려야죠. 그렇죠. 2년. 예. 2년이면 2년을 기다릴 수 그럼요. 있죠. 그럼요.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기다리세요. 아, 맞아요. 꼭 연락 올 겁니다. 0028님 영화 곤지암을 너무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긴 무섭고 같이 볼 사람은 없어요. 속상해요. 아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곤지암 리조트에 가는 거예요. 제가 가봤는데 진짜 좋아요. 힐링이에요. 이건 힐링. 이건 킬링? 이건 힐링. 아 나 여기서 무슨 얘기하지? 스키 잘 타세요? 곤지암 리조트가 눈이 안 와. 자, 노래 듣고. 자, 요쯤에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아, 잠깐만. 편집 돼요? 이거 살릴 수 있어요? 5천 살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저 진짜 좋은데? 거기 스모건? 아, 좋은데. 아, 브랜드는 안 되나요? 예. 특정 예 아, 그래요? 네. 보통 곤지암 리땡트 안 돼요? 삐종트 이렇게 근데 아 잠깐만 어디 빠지 죄송합니다. 아, 자꾸 사고만 치네요. 죄송합니다. 전 빨리 끝난 대로 가도 되죠?
아니 좀 도와주셔야 돼요. 더 녹음해야 될 게 있을지도 몰라요. 추가적으로. 전 오늘 뭐 안 한 거로 해주세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로. 여러분들 저 오늘 여기 없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현재보다 미래를 보게 돼요. 진짜 두렵네요. 생방이. 저도 두렵네요. 아니 애드립을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애드립을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아 저도 모르게 나와요 자꾸. 아, 그 인터넷 방송 하다가 씨였나? 곤지암 씨였나? 망했네. 어떡하지? 녹음이니까 이것도 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사연이에요? 또? 네, 사연 갑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유튜브 위원님이 알았어. 자, 8페이지 들어갈게요. 야, 이거 신나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홍구민 씨의 사연입니다. 여자분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소개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먼 길 오셨는데 제가 맛있는 거 쏠게요. 아,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아 우리 그냥 좀 이렇게 평범하게요. 그 스파게티하고 그 피자 어때요? 피자. 그건 안 되고요. 제가 어제 스파게티를 먹었어. 그럼 우리 회나 초밥 어때요? 초밥. 아 이 잘하는 집이요. 이 주변에 있어요. 아 내가 잘 알지도. 그건 안 되고요. 제가 잘 못 먹어서요. 그럼. 우리 그냥 우리 평소에 먹는 거 있잖아 이거 찜닭 어때? 찜닭 그 맛있는 데 있어요. 제가 조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래요? 아 그럼 그냥 우리 이렇게 뭐 누구나 다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식 어때? 한식 여기 그 한상 차림을 아주 꼬하게 차려준 데가 있거든요. 아. 그 집밥은 매일 먹는 거라. 딴 거면 조기네. 그래요? 아 그러면 뭐 이거는. 태국 요리 어때 태국? 제가 태국 요리 향을 좀 못해서요. 그래요? 아 그러면 자 이거 좋다. 일본 라멘 가죠. 일본 라멘 아니면 카레. 일본식은 크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어디 샐러드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굶고 갔다가 풀만 먹고 왔네요. 음식이 안 맞으면 제가 못 견뎌서 애프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 잘했죠? 야, 어떻게 이런 사연만 잔뜩 있네요. 막 저희 안 보셨군요. 이걸 안 들으셨군요. 아, 전 종종 듣는데 오늘은 더 공감이 가면서 답답해요. 이거 이 사연을 어떻게 축구에 비유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나 사실 저는 이분 사연하면서 여기 찐딱 정도에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 싫다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한식 태국 일본 눈치가 없으시네요. 축구팀에서도 이렇게 뭐 감독이나 딱 한마디 하면 예. 좀 이렇게 알아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꽉 그 예. 눈치를 못 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요럴 때는 저는 방법이 있어요. 뭐야? 땡밥 천국으로 가면 돼요. 아니요, 지금 이 사연이 식성이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싫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저도 어필하는 거죠. 당신이 싫다. 불에는 불, 이에는 이, 함무라비가 되는 거죠. 삼각김밥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삼각김밥 하실래요? 먹을래요?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미용실 가실래요? 편의점 네. 가실래요? 주간식으로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회피해요. 1번, 2번 골라야 되는데 삼각김밥 하실래요? 먹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럼 삼각김밥 먹겠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삼각김밥을 하면은 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채팅창에 이말년의 강경대응 이러는데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니 왜 청취자들하고 싸우세요 자꾸. 네, 아 죄송합니다. 곤지암 가실래요? 그죠. 좋죠. 그 힐링 되죠. 곤지암 볼래요? 가실래요? 힐링을 원하시면 보는 거. 힐링을 원하시면 가는 거. 어, 머리 아파요. 전두엽 쪽이 막 쓰려지. 아, 그래요? 이거 아무거나 말해놓고 여기 까다로워요. 혹시 그 박문성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네. 좀 가리는 음식이 있나요? 아,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가리는 음식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 안 좋아하는 건 있죠. 굳이 식당 가서 안 사 먹는 거 카레? 카레? 네. 비빔밥 요 정도. 저는 편식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고기만 먹고 야채 잘 안 좋아하고 나이 먹어서 좀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진짜 야채 싫어해가지고 라면 끓일 때 어렸을 때 분말만 넣었어요. 건더기 안 넣었어요. 그 채소 막 그 가루가 싫어서? 네. 플레이크가 싫어서. 아 그 정도요? 네. 근데 그렇게 한 거 치고는 뭐 살이 찌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영양을 불균형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살이 안 쪘죠. 근데 아, 지금은 네. 많이 나아져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섭취를 너무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밥은 황제 다이어트다. 여자가 그 배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아무거나 좋다고 하면은 뭐 먹으러 가실 거예요? 아무거나 좋다. 그 얘기를 진짜 아무거나 좋다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진짜 아무거나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사님이 그 그냥 이거 먹으려면 이거 오케이. 저거 먹으려면 저거 오케이. 그래요? 진작에 얘기 보신 적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요. 아, 근데 저 배 아파서 그런데 똥 좀 싸고 가면 안 될까요? 몇 분 안 남았는데 먼저 하고 끝낼까요? 그래도 똥 싸고 와야지 좀 좋은 컨디션으로 집에 가야 돼요. 좋은 컨디션. 저도 이거 오래 하기 싫어요. 우리 다 같이 오래 가기 싫어요, 저 진짜. 다 같이 심호흡도 하고. 아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정리하죠. 지금 네. 네. 다녀올게요. 뭘까 진짜. 얼마 걸리세요? 5분만 주세요. 아니, 아, 생방송이 아니게요. 뭘 처음에 그래요, 생방송. 아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 위원님, 뭐, 이거 몇 분 안 남았어요? 아니면 뒤에를 좀 해주실래요? 뭐래요?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아니, 천천히 갔다 오셔도 돼요. 천천히. 10분. 편집하셔야 돼요? 아니. 급하게 해도 좋을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왜냐면 생방송 또 갈 수 있어요, 급하게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아, 배 아파. 아, 미치겠네. 오늘 저 여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까 밤 또. 저 그냥 크루징하고 제가 갈게요. 뭐 하면 돼요? 아니, 혁수 씨랑 볼 때, 진짜로, 혁수 씨랑 할 때는. 근데 나 프로 방송인처럼 차분하게 이렇게 리드랑 이렇게 이게 하셔가지고 보는데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아 그 톤으로 하시는데 갑자기 톤이 한 톤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긴장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가 안 돼 말이 아 진짜 아이 정말 저 진짜로 예전에 중계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때 어떡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캐스터가 그냥 길게 끌어주면 그렇게 했죠 그때. 약 5분? 아 그때는 진짜 짧게 갔다 오는 거죠 진짜. 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그리고 저기 저 스튜디오 아니, 나가면은 아, 바로 가면.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전에 방송하기 전에 다 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누가 새벽 방송이었는데 그 달라지 돌인가 뭐 했다고 떡 남은 게 있다고 하나 주는 그러니까 뭐 그냥 새벽이니까 출출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를 먹고 이게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막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진 거 그래서 그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흥분하 목소리 흥분하면 아니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 진짜 막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가니까 이제 배성재였나요? 나는 아 저 MBC 있을 때 승대 형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똥 그랬더니 그래서 아 그때 골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골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는 이제 그냥 그럼 큰일 나 당연히 맞아, 문제니까 맞아.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생각했나 옆에서 그냥 빨리 하고 치고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방송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골 들어왔으면 편파 판정 놀아나 할게요. 왜냐면 말 한 말도 안 하고 골 넣는데 말도 안 하고 해설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 진짜 방송 딱 앞두고 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안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웃겼어. 처음에 똥만 쓰니까 여기 뭔 말인지 모르잖아. 집에 가시는 거 아니지? 성재 씨였으면 이야기 한 100번 했을 텐데. 아 이야기 100번 한번 옛날 한 번은 하셨던 이거를요? 네. 아니야 난 처음. 아니요 안 했어요. 왜? 이걸 어떻게 방송용이 돼요 이게? 똥 얘기가? 제가 적절히 편집해서 했던 거예요. 아니 전 처음 듣는데. 아, 변 이야기가 사연이 아. 있어가지고 그런 막 선수들 그런 얘기 하다가 네. 아 그래요? 오셨습니다. 아, 진짜... 아, 집에 가신 줄 알고 아, 잡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전 제 친구도 있어요 진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구요? 아 죄송합니다. 그 스무 네, 살 때 여행 가다가 저 춘천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강릉 갔던 기차 있잖아요. 어디다 바지에다요? 술 먹고 우리 친구들끼리는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옛날에 연결칸에서 술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거기서 술을 이제 계속 먹은 거예요. 맥주를 취했죠. 한 명이 취하니까 몇 명은 이제 반은 앉아 있고 반은 술 먹다가 취하니까 야 또 저 들어가서 앉아. 근데 그때는 아마 기억하시 밤 기차였잖아요. 이렇게 강릉인가 가는 게. 보통 앉아 그랬더니 가는데 원래 그때는 입속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앉으니까 얘가 자리를 못 찾다가 술을 취하니까 마려운 거야. 근데 이게 판단을 못 하고 이렇게 연결 통로 그 화장실 이제 자 이거까지 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네. 자 이거까지만 자 그래서 여사님이 그럼 저 어떻게 하죠? 이거 비창 앞으로 문자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네네. 어. 그래요? 진작에 얘기 보신 적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그래요? 그럼 문자 사연 볼까요? 아니 저 배 아파서 진작에 야 인생의 큰 위기를 또 이렇게 넘겼습니다. 야 병건아 대단하다. 장하다. 자 시간상 오늘의 문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네네. 몇 개 소개를 안 해가지고? 예, 몇 개 하면 되나요? 빨리 하나씩 좀 하세요. 하나씩? 네네. 그냥 빨리 하나씩. 아니 그냥 위원님이 두 개 골라주세요. 자 오늘의 문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얘기 보신 적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요. 자 오늘의 문자. 자 오늘의 문자 한번 뽑아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할게요. 그 네. 아까 그 0813님 네. 그 2년 동안 꼭 기다리세요. 아 네. 네. 이건 기다려야 돼요. 아 네. 요거 그러니까요. 요거 참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2년이지만. 뭐 이건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유 버터오징어요. 아 버터오징어. 김민우님. 네. 네. 두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우님이 좀 약간 그 두 종류를 닮았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하세요. 자 오늘 저랑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우리 이제 고만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았는데? 또 하고 싶은데요?
아주 이렇게 반이 뭐가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요? 아니 그거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한번 같이 하셔야죠. 아 이건 좋습니다. 네, 이거는 하지 말자고요. 아 요거는 요거 중재자가 있다면요. 그 배디님이 있다면. 아 성재 괜찮아요? 싫어요. 성재는 싫고요. 다른 중재자 있으면 같이 해볼게요.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또 데이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좋죠, 저야 사실. 네. 채팅창에 박문성 의원님이 밀리는 거는 처음 본다 이러시는데 밀리는 게 아니라 좀 가로됐어요 지금. 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좀 헤매는 거를 잡아주신 거죠. 네. 아무튼 저도 너무 이거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진 않겠지만 온다면 또 함께 데이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예, 네. 2018년 4월 4일. 아니 이거 아니고. 수요일. 예, 아니 보내드려야 돼. 아 보내드려야 돼요? 아 그러네. 아직 안 보내드렸네.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아, 요거 해야 되는 거야. 죄송해요. 함께 데이트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할게요. 살짝. 마무리할게요. 네. 하면 위원님이 네 뭐 지금까지 잘 인사 말을 바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안 했어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아까 지금 말 안 했어요. 괜찮아요. 네. 앞에 했으니까. 앞에 했으니까.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하면 마무리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자 위원님이. 네 오늘 진짜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갈게요. 아 들어가십시오. 네, 멀리 못 나갑니다. 아 맞네. 예. 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 톤 좋은데. 아, 오늘 마지막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사실 네. 이게 힘준 건데. 네 오늘 진짜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갈게요. 아 들어가십시오. 네, 멀리 못 나갑니다. 아 맞네. 예. 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좀 갈게요. 생각이 너무 좋죠. 아니 요거 듣고 가야 돼요. 사진 찍으셔야죠. 아, 그래요? 사진 찍으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기념인데. 자, 저거 보세요. 꾹꾹을 바꿨는데 심현보의 꾹꾹을 좀 적어주세요. 심현보의 너 없이 꽃놀이. 오케이. 아, 근데 본연 이게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3일 동안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뭐 감상을 남겨야 되나요? 예, 그러시면 좋죠. 뭐 좀 가식적이긴 하지만 예. 이틀 안 했지만. 자.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말년의 텐 말텐은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장혜원의 텐, 장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금토일 4일간 꾸며질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게스트 이말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은 심현보의 너 없이 꽃놀이 들으시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소감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되게 좋은데 마지막 왜 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좋아져요 갑자기. 소감은 요거는 대본 없이 그냥 프리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 네. 중간에 껴주시나요? 네, 네, 예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이 정말 좋네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게스트 이말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갑자기 톤 좋아지셨어. 돌아오겠습니다. 이말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뭐 3일 동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네. 하시면서 애드립으로 자. 야, 이거 3일 동안 해봤는데, 부담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계속 안 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해보니까 좋은 경험이었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해보고 싶네요.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한 그 피디님과 작가님과 게스트님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살길 잘했네. 이런 방송을 보다니. 이렇게 채팅창에서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아, 파스는 안 챙겼네. 비공식적으로 파스도 챙기겠습니다. 파스도 고마워요. 혹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생방송은 끝나고도 한번 하시고, 진짜 끝났을 때도 한번 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몇 번씩 드시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제가 허리띠를 풀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잠깐만. 안 한 거 있어요?
왜요? 일단 사진부터 찍으세요. 사진부터. 왜? 아니, 일단 사진. 아, 사진을 평범하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오늘. 재성주 오빠 사진 어디? 퓨전으로 할까요, 이렇게? 아니, 나는 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삼각머리, 삼각머리 이렇게 해, 삼각머리. 아, 일단 하나 그냥 평범하게 찍고. 하나, 둘, 셋. 무슨 짜요? 뭐, 아니 서로 갑자기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냥 올라가나 올려. 아. 삼각머리 하면 내가 이렇게 아니 삼각머리 이렇게 네. 이런 방송을 시작하다 어떻게 어 그렇게 하셨대요. 끝곡은 이런 방송을 보다니 이렇게 채팅창에서 올라왔네요. 어 끝곡은 아, 네. 심현보의 너 없이 꽃놀이 들으시겠습니다. 아 고생 너무 많으셨어. 저 때문에. 오빠 대성주 오빠. 야 이거 생방은 아. 너무 끊겨가지고 작가님, 가능할까? 작가님 이러면 사실. 찌꽃놀이. 들으시겠습니다. 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전 이쪽만. 아니구나 이러면 또 이걸 주신 분들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 느낌이. 그래? 어, 상대 얼굴이긴 하지만.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할 거 있나요? 저도요? 요 피처링 디에이드입니다. 예, 한마디만 해주세요. 피처링 디에이드. 예. 할게요. 피처링 디에이드입니다. 오케이. 죽고 나세요? 아니요. 말은 제가 했는데 왜 작가님이 죽고 나세요? 나중에 들어봐요. 되게 피곤해요. 아, 오늘 파스분들 잠 잘 오겠다. 오늘 이거 좀 안 가져갈래요. 아니 흔적으로 볼 때마다 안 흔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년도 기념인데. 그 예습하시고 찍어도 돼요? 예습? 예습, 예, 찍으세요. 프리선언만. 프리선언만. 프리선언 드릴게요. 이쁘게 뜨셨네. 더럽게 아 위원님 저희요 일정이요 좋겠다 다음 주는 이렇게 괜찮아요 내요 네? 이게 언제요 수요일이요 네네네 다음 주 수요일은 생방이라 11일 네 녹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녹음은 이때 이 목요일 날은 없어질 것 같고요. 관련이나 아예 게스트도 하차 하자. 딱 생각나는 단어 뭐 아, 그래서 한다는 거요? 어때? 네. 아예. 딱 생각난 그리고 이제 19일인데 제작진 초이스 신 아, 원래 면도 돼야 되는데. 일단 19일이에요? 네. 근데 위원님이 바쁠 수도 있거든요. 챙겨 가세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잠시 뺄게요. 아, 이런. 뭐? 숨나 바퀴 진짜. 어, 다시 나갔네. 거기서.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아휴, 배 아파. 우리 여기 계속 써도 되지? 네네. 얘기했어? 네, 말했어요.